즐거움 가득 S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전에 국가정원에 갔다가 점심 먹고 습지로 왔어요. 수천만 습지는 이동거리 6.25km에 이동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렸고 난이도는 하입니다. 국가정원과 습지를 왕복하는 모노레일이 지나가네요. 지난 태풍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겨울같은 분위기입니다. 순천만 습지 해넘이를 조망하려는 분들이 많네요. 주차료는 소형 3,000원에 입장료는 성인 8,000원입니다. 국가정원 입장권이나 통화권이 있으시면 그냥 입장하시면 됩니다. 방역 체크하고 입장합니다. 순천만 습지가 세계 5대 연안 습지군요. 짱뚱어와 개의 조형물이 귀엽습니다. 갈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억새도 보입니다. 이 터널은 흙두루미 소망패에 소원을 적어 흙두루미 소망터널에 걸고 소원을 비는 꿈을 담은 길입니다. 오래전 순천만을 찾아온 흙두루미 두리를 13년 동안 보호하다 자연으로 돌려보낸 일화를 바탕으로 두리에 대한 정성과 행운이 모아져 순천만에 찾아오는 흙두루미와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은 배들이 물길을 타고 여기까지 들어오는군요. 해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서 전망대까지 가야 해요.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왔다고 정말 많은 분이 오셨네요. 저 앞에 보이는 산 정상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각지의 댓글로 조성을 잘 해놨네요. 그림자가 기다리 아저씨가 되었네요. 다리를 건너면서 작은 산행이 시작됩니다. 쉬운 길, 어려운 길인데 둘 다 힘듭니다. 저는 물론 쉬운 길로 갔지요. 약 10분만 오르면 능선길에 올라섭니다. 계속 오르고 또 오릅니다. 여기가 전망대가 아닙니다. 힘을 내어 가봅니다. 드디어 용산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쿠키 영상으로 맛집 소개 영상 있어요. 순천만 습지 가기 전에 근처 대나무 숲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으로 왔어요.
식사 준비가 오래 걸립니다. 바쁘신 분들에게는 비추입니다. 식사 나오는 동안에 대숲길을 산책했어요. 작은 숲길인데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식사 나오는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닭 오리 전문 식당인데 저는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삼겹살을 숯불에 구워 담백하니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